안녕하세요. 반대세상 유기농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풀밭이죠? 그런데 이 풀을 뽑아보면 참깨밭입니다. 참깨밭에 풀을 관리를 이렇게 못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유기농이 참 이렇죠. 힘들어요. 참깨 성장세는 볼까요? 참깨가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꽃대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병충해 방제도 전혀 안한 상태, 이런 상태인데, 이 꽃대가 지금부터 이렇게 펴기 시작하면, 한 달가량? 키가 아마 1m 70 정도까지 자랄 거고, 참깨 이 꽃대 우선 꽃대 화방이죠. 화방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22세 마디에서 적심을 하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두는 편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두면 아마 이렇게 30마디 정도 이렇게 자랄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도장이 되는 상태, 이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참깨가 여러 대가 서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한 개를 나뭇가지 이렇게 키우는 것, 이것이 이렇게 참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구멍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5개, 6개 나와 있는 거하고, 1개 나와 있는 거하고, 생산량은 거의 이렇게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풀을 뽑는 게, 우리 참, 90 가까이 되신 모친께서 이렇게 뽑고 계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편히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못난 자식 만나가지고 날마다 유기농에 풀 뽑는 것에 참 평생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오신 그런 우리 어머니 참 아유 너무 이렇게 고생이 많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긴장이 워낙 많았고. 가슴이. 이쪽 나오려고 보게. 일하는 사람들이 해가는데 앉아서 세상에 안 가네. 또 뒤가 있다 나오게. 또 뒤가 올라게. 가슴이 이렇게 짠하고 먹먹합니다. 그래, 들어왔다. 근데, 사과밭에 있는 것도 봤는데. 이 참깨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될것 같고, 조만간에 제가 만드는 유기농 항산화 물질을 뿌려주면 아마 정글 같은
참깨밭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오라방은 깨만 나쁘면 청산 같은 거 죽지 않아 봤거든. 천국에 가보고 그냥 갔거든. 감사합니다. 아, 잘 되기를 많이 기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